네, 드디어 이제 감수 분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세포 분열 저희가 두 가지 배운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분열을 배우는데 한 가지가 체세포 분열이었고 그두 번째가 감수 분열입니다. 감수 분열은 제가 가로열고 써놨죠. 생식세포 형성. 이게 감수 분열이에요. 생식세포 형성 시에 일어나는 분열을 우리가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수 분열의 정의부터 볼게요. 감수 분열하면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위해 일어나는 세포 분열인 거예요. 체세포 분열은 뭐였죠? 체세포 분열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딸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발생과 생장을 할때 또는 뭐 상처나 조직 손상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분열이 체세포 분열이었고요. 그와는 다르게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분열인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의 생식세포 뭐였죠? 정자, 난자, 뭐 그런 거잖아요. 정자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분열이 감수 분열이다. 난자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분열이 감수 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염색체의 수가 모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감수 분열이라고 부른다. 아, 수가 줄어들어서 감수 분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면 염색체의 수가 그러니까 모세포의 절반을 줄어든대요. 딸세포 기준으로 모세포의 반이래 염색체의 수가. 왜 그런 걸까요? 제가 화살표 쳐놓고 종이의 유지라고 써놨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인간 기준으로 체세포라고 치면 염색체가 46개잖아요. 46개예요. 근데 얘가 체세포 분열이 있고 나면 똑같이 46개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생식세포가 형성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생식세포예요, 하나의 생식세포예요. 얘가 정자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난자랑 만나겠죠, 얘가. 난자 옆에다 그려볼게요. 난자인데, 난자도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형성이 됐다고 하면 염색체 수가 46개일 거예요. 그럼 이 정자랑 난자랑 만나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수정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정란에는 염색체가 몇 개가 돼요, 그러면? 92개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돌연변이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종이의 유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일정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23개를 가지고 있는 정자, 난자가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래야지 46개의 수정란이 되는 거니까. 감수 분열이 왜 모세포의 절반으로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지 알겠죠?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간기에 DNA를 복제한 후, 이거는 뭐 공통이에요. 알고 계시죠? 연속 2회의 분열이 일어난다. 체세포 분열은 간기 후에 분열기하고 끝이었어요. 근데 감수 분열은 간기 후에 감수 1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즉, 간기는 1회, 분열은 2회.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정의였고, 감수 분열 과정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옆에 써져 있는 말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하나하나 그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G1기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S기, DNA가 복제가 될 거고, 여기 G2기,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의 전기라고 해서 M1 전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M1 중기라고 할게요. 여기는 M1 후기, 1이 이게 1분열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M1 말기, 그 다음에 여기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 두 개의 딸세포가 나오게 될 거고, 얘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감수 2분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M2 전기, 얘는 2분열이란 뜻입니다. M2 중기, M2 후기, M2 말, 여기 길은 안 떴네. 여기는 안 떴지만, 그 다음에 또 M2 세포질 분열이죠. 그 결과,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딸세포가. 자, 하나하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감기 때는 핵막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핵막 있고, G1기도 핵막 있고, G2기도 핵막이 있는데, 이때 여기
염색 사 형태로 존재를 하잖아, 이런 식으로. S기 때 DNA 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그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아까도 그랬지만, 이렇게 보면 잘못 알아보니까,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제가 임의로 염색체 형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쌍을 그릴 건데요. 이렇게. 쌍둥 두 쌍을 그렸습니다. 얘는 DNA가 복제된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요번에는 그냥 시작부터, 아, 아니다, 아니다. 유전자를 올리고 시작하려다가 나중에 올릴게요. 자, 그 다음 감수 1분열 전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가 염색체 형성. 이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전기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염색체 형태가 되는데, 이때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얘를 좀 크게 그려볼게요. 두 쌍둥 염색체가 접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하면 돼요. 동원체끼리 접합을 해서 여기 붙어버려요. 얘도 접합한 그림을 그리면, 제 그림을 못 그려서 이런 식으로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고요. 당연히 옆에 방추사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전기 끝날 때쯤엔 방추사가 염색체에 달라붙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달라붙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방추사 빨간색을 그릴 건 달라붙을 건데, 여기서 이렇게 달라붙고, 여기서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달라붙고, 여기서 이렇게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기 때 배열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세포 중앙이 배열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작은 놈, 방추사 이렇게 달라붙고 후기 때 얘가 찢어질 텐데 어떻게 찢어지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작은 놈, 큰 놈, 작은 놈. 어때요? 여기서도 분리가 일어났죠, 후기니까. 근데 뭐가 잘려져 나갔나요? 여기 이렇게 잘려져 나갔죠, 여기. 즉, 쌍둥 염색체가 분리된 거예요. 체세포 분열 후기에는 뭐가 분리됐죠? 염색 분체가 분리됐는데, 감수 1분열에서는 쌍둥 염색체가 분리된 겁니다. 아, 지금 화면이 좀 어두워졌는데, 잠깐 설정을 바꿀게요. 화면이 좀 어두워져서 다시 녹화를 하느라 끊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다고요? 감수 1분열 후기에서는 이렇게 쌍둥 염색체가 분리가 된 거예요. 왜? 얘랑 얘랑 서로 쌍둥이잖아요. 근데 분리가 됐잖아요. 얘랑 얘랑 서로 쌍둥이잖아요. 근데 분리가 됐잖아요. 체세포 분열이랑 다르게 감수 1분열에서는 쌍둥 염색체가 분리되더라. 이게 중요한 특징인 거죠. 기타 나머지 일들은 다 똑같습니다. 방추사가 짧아진다. 뭐 중기 때는 적도판 배열을 한다. 이거 다 똑같은데 추가로 아셔야 되는 게 전기에서 이가 염색체 형성, 그리고 후기에서 쌍둥 염색체 분리 이거예요. 말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죠. 전기의 역행이라서 핵막과 인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두 개겠죠? 그리고 이 안은 이제 염색체가 염색사가 될 텐데, 지금 염색체로 그릴게요. 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예, 여기는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어때요? 쌍둥 염색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핵 안에는 핵상이 N인 놈들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얘도 핵상이 N이고 얘도 핵상이 N이니까. 그 후에 감수 1분열의 세포질 분열이 완료가 되면 완전한 핵이 들어있겠고 완전한 핵이 있겠고 이 안에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할 텐데 얘를 이제 편의상 염색체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자, 이제 좀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얹혀서 써볼게요. 제가 이제 라지A 스몰A 좋아하니까, 그리고 여기 라지B 스몰B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복제된 거니까 라지A 라지A이고, 여기 스몰A 스몰A이고, 여긴 라지B 라지B고, 여기는 스몰B 스몰B고, 이렇게 되겠죠? 자, 감수 1분열 전기는 여기 뭐 라지A 두개 거고, 여기 스몰A 스몰A 이렇게 있을 거고, 더 그리진 않을게요. 자, 여기 M1 후기로 넘어갈게요, 바로. M1 후기에 어떻게 돼 있죠? 라지A가 왼쪽으로 끌려갔다고 쳐볼게요. 스몰A는 오른쪽으로 끌려갔다.
여기는 스몰 B가 끌려갔다고 해볼게요. 여기는 라지 B가 끌려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세포질 분열까지 끝났을 때 이쪽 염색사 얘를 염색체 형태로 그린 다음에 유전자를 표시해 보면 스몰 A, 스몰 A가 있을 것이고 라지 B, 라지 B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반대쪽에는요? 이런 놈 하나 있고 이런 놈 하나 있는데 라지 A, 라지 A 있을 거고요. 스몰 B, 스몰 B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미리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은 비록 제가 분리를 시킬 때 스몰 A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라지 A를 왼쪽으로 보냈지만 그에 반대로 일어나도 되겠죠? 맞죠? 여기서는 제가 지금 라지 B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스몰 B를 왼쪽으로 보냈지만 그 반대로 일어나도 되겠죠? 즉, 대립 유전자 한 쌍마다 이렇게 라지 A랑 스몰 A가 있다고 했을 때두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근데 인간의 염색체는 몇 쌍이 있어요? 23쌍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갈림길이 23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23승 가지의 딸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맞죠?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예,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감수 2분열 시켜볼 건데, 얘를 가지고 와서 해볼게요. 자, 다시 전기니까 핵막과 인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을 거고, 이때 염색사가 체로 응축될 거니까, 제가 염색체 형태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놈을 가져왔으니까,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놈과 라지 B를 가지고 있는 놈이 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추사가 다시 이제 합성이 되고 달라붙을 겁니다. 중기 때 중앙에 배열을 할 건데 이때는 얌전합니다. 이렇게 배열이 됐을 거고 그리자면 라지 A, 아니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가 있고 방추사가 달라붙어 있겠죠. 이때 느낌 오죠? 후기 때 어떻게 찢어질지 와야 되는데 큰 놈, 작은 놈, 큰 놈, 작은 놈.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분리가 됐는데, 뭐가 분리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염색 분체가 분리됐네. 즉, 감수 2분열 후기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마치 체세포 분열처럼. 이게 좀 복잡하죠?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근데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말기에서, 전기의 역행이니까, 핵막과 인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때 염색사 형태로 변해가지만, 저는 염색체 형태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한쪽에는 긴놈 하나, 작은 놈 하나, 긴놈 하나, 작은 놈 하나. 그런데 얘들의 유전자형 적어볼게요.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B. 이건 똑같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쪼개진 거니까. 염색 분체가 쪼개졌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감수 2분열 세포질 분열까지 끝나게 되면 여기 완전한 핵이 있을 거고 이 안에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할 텐데 이렇게 보면 보기 안 좋으니까 염색체로 임의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얘도 이렇게 돼 있겠죠? 맞나요? 네. 근데 얘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얘는 지금 미처 못한 얘를 가지고 감수 2분열을 시킨 거예요. 얘만 감수 2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일어나니까 총몇 개의 딸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4개의 딸세포가 생성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얘도 분열이 끝난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핵막이 있을 거고 이 안에는 염색사 형태로 유전물질이 존재를 할 텐데 보기 안 좋으니까 염색체 형태로 바꿔 그리면 이렇게 돼 있겠죠. 큰놈 하나, 작은 놈 하나. 유전자형 어떨까요? 라지 A, 스몰 B겠죠. 라지 A, 스몰 B겠죠. 맞나요? 지금 생성된 4개 딸세포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지금 보셨다시피 간기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일어났어요. 근데 분열은요? 이렇게 1분열, 그리고 이렇게 2분열. 그래서 총
4개의 딸 세포가 생성이 된 거고요. 중간에 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도 하고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도 하니까 핵상도 변하게 돼 있어요. 정리를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수분열 정리입니다. 그림이 이제 또 EBS에서 가져왔는데 잘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아래 써져 있는 특징들도 외우면서 말하면서 쓰면서 뭐 외우면서 다 이제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해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후기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감수 1분열 후기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핵상이 EN에서 N으로 바뀌는 거예요. 핵상 EN의 의미가 뭔데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면 EN, 상동 염색체가 없으면 N이었잖아요. 근데 감수 1분열 후기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니까 핵상이 EN에서 N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감수 2분열. 중요한 거 후기입니다. 방추사의 작용으로 또 염색 분체가 분리된대요. 이때는 뭐예요? 염색 분체 분리죠? 핵상은 이미 N이 됐는데 또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이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 체세포 분열 때도 그랬지만 핵상이 안 바뀝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기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상동 염색체의 한 쌍을 제가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어요. 그 다음에 방추사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고. 얘가 찢어질 거예요. 언제? 감수 1분열 후기 때. 이딴 식으로 찢어지겠죠? 찢어지는 순간, 지금 얘는 한쪽으로 갈 거고, 얘도 다른 쪽으로 갈 거니까, 핵상이, 이때는 핵상이 뭐였어요? EN이었는데,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 핵상이 N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왜 염색 분체 분리 때는 핵상이 변하지 않나요? 하면 당연하죠. 여기다 해볼게요, 이번엔. 이런 식으로 한쪽이 찢어질 건데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때 핵상 뭐였는데요? 분리되기 전에도 핵상 N이에요. 분리되고 나서는 얘도 여전히 핵상 N인 거죠. 이놈도 상동 염색체가 애초에 없었으니까 죄다 핵상 N인 거예요. 즉, 염색 분체 분리는 핵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 분리가 핵상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럼 감수 분열은 1분열에서 핵상이 변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감수 분열 정리도 끝난 거고, 잠깐 쉬었다가 감수 분열 자료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